오늘의 컨텐츠 진짜 일본인을 찾아라. 예전에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게스트분들 중에 한국인이 아닌 진짜 일본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 언어 능력이 마왕 녀석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마왕을 쓰러뜨려주세요 용사님! 같은 건 일본어로 가능한데 부천역 어떻게 가요? 같은 일본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사를 데려왔습니다. 버츄얼 유튜버 아리스바나님이고요. 예, 스킬은 전부 동일하게 부리부리만 맞춰드렸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원래 룰레이를 잡아올려다가 시발년이 까먹고 메이플 네트의 피라미 난다 해가지고 아리스바나님이 대신 통역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바나님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번. 예. 아, 하지마시테. 아타시와 아리스바나데스. 이시국에? 아, 첫 번째 참가자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하이하이. 오다시데스. 야, 누가 봐도 룰레이잖아. 다시. 아, 다시. 야, 그냥 목소리 높여. 그 실없는 목소리, 그 새는 목소리 있잖아. 하이 이런 거. 자, 두 번째 참가자. 하이. 다시. 아, 씨발. 야, 누가 봐도 룰레이잖아. 다시 가. 두 번째 참가자! 하이, 하이, 씨발. 다시 가. 야, 그거 누르면 알아서 텔포 되니까 다시 가. 걸어버리겠네, 진짜. 하이. 어, 야, 그게 낫다. 이거다. 이거 문 어떻게 열어? 안 열려. 누가 이거 문 잠가놨나봐. 야, 클릭하면. 뭘 잠가? 어떻게 잠가, 이거? 이거 안 들어가죠, 문으로. 내가 씨발, 문까지 열어줘야 되냐. 아, 하다가 진짜. 문이 안 열려. 어, 안 돼. 아! 내 문을 잠갔다! 아! 아까 버튼 있었는데. 야, 씨발, 문 열어! 문 열어! 오케이, 다시 앉으셈. 아, 저게 문 잠그로 버튼이었구나. 예, 두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하이. 아,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아리스마나님 이거 번역해주세요. 예. 90년대 초 바둑 4대 천왕 조후연,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유창혁 구단에게는 무언가가 부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느 대회에서 한 묘수를 터뜨리며 세계대회 첫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렵게 주세요. 저기 선사람도 지금 스쳐먹었는데요. 자, 네 번째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왜 안 따라! 아! 야! 왜 참가자가 불참했어! 뭐야 이거! 자, 다섯 번째 참가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 하이, 모시모시.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로. 예, 두부님 질문해보세요. 복 같은 사람 vs 사람 같은 복. 읽어줘요, 빨리. 뭐할 것도 맞지 이미 와봐라. 베스트 모임이 조용히 해보세요. 번역해야 돼요. 아직 번역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먹어요, 일본인인데. 아스마. 뭐야,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그냥 평범하게 알아듣잖아. 돈 같은 사람 vs 사람 같은 돈. 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1번. 탈락! 나가! 아, 다음 참가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으던드. 탈락입니다. 나가! 시발! 아, 다음 참가자. 예, 다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예, 나와주세요. 하이. 예, 나가세요. 하이. 자, 다음 참가자분. 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이.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신지. 하이, 와타시와 후다마. 잠깐만요. 아직 번역이 안 나왔는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탈락! 나가! 너 뭐야! 나가!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이, 다음 분 나와주세요. 를 또 알아들으시네. 아까 불렀던 사람인데 잘못 불렀구나. 들어가세요. 아이.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자, 많이 배가 아파 보이는데. 똥마려 보이는데 이거 안 가셔도 돼요, 화장실? 난 난데. 일본어 나말이요. 3つ 答えて ください. 뭐 했다라 이따께. 나말이です. 탈락. 아리가또. 자, 다음 분. 예,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야, 다음이 있냐 근데 또? 있지. 이거 몇 번째지? 네. 예, 애국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모우하사 우리나라만 세. 이 새끼가 일본이 있네. 아, 일본은 발견! 자, 이렇게 컨텐츠가 끝이 났고요. 아, 이렇게 예, 일본인은 JK BD0D님. 예, 이렇게 해서 컨텐츠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일본인이 이분이었네요. 아, 지금까지 너무 그냥 한국인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외국어 한번 들어보니까 얘 바로 알겠네. 아 맞네. 녹화가 끝나기 전에 제 방송 생활이 더 끝나기 했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본인 하실래요? 외국인 하실래요?